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아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창세기 33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툼의 기술.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다 모니터 앞에 앉아있지요. 자, 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지켜야 할 세 가지 함께 외쳐보고서는 우리 예배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뭐였지요? 성경책은 필수품이죠. 필수품,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품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지요? 맞아요. 깨끗한 복장. 잠옷이나 추리닝 절대 안 돼요. 깨끗한 복장 갖추고 우리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눕는 거 안 돼요. 엎드리는 것도 안 돼요. 우리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해가지고 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짜잔. 이거는요. 바로 감정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 하트 뒷면을 보면은 이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는 우리 친구들이 저건 무슨 표정인 것 같다,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것부터 볼까요? 자, 짜잔. 이거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뭔가 막 행복해 보이는 거, 기뻐 보이는 거, 막 이런 표정이죠. 행복하고 기쁜, 막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막대기를 한번 해볼까? 짜잔. 이거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막 피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절망스러워 보이는 표정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짜잔. 이거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왠지 화났어. 그쵸? 막 완전 화가 나가지고 머리 끝까지 막 이렇게 신통이 나 있는 얼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막 웃는 모습, 막 피곤한 모습, 그리고 화난 모습 이렇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에서 기억나요?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에서가 이렇게 화가 났어요. 이렇게 화가 났어요. 기억나죠? 이제 막 에서가 막 화가 났었던 거. 근데 에서가 왜 화가 났었는지도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맞아요. 야곱이요. 에서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서가 내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건 동생도 아니야. 이러면서 일을 막 벼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시작된 에서와 야곱의 전쟁, 오늘 그 끝, 그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슝! 지난 시간에 봤던 야곱이에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왔지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어요. 이를 본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화가 엄청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혼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풍성하게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시기로 인해서 야곱은 속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결국에 야곱은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야곱은 두 명의 아내, 두 명의 처, 12명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하인들과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고향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형 에서가 마음에 걸렸어요. 형 에서가 아직도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400명의 종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먼저 보냈지요. 그런데도 에서는 야곱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먼저 모든 가축들과 하인들과 자녀들과 아내들이 얍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건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이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날 밤 혼자 남은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끝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야곱도 얍복강을 건넜어요. 야곱이 눈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에서는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 중맨 앞에 서서 에서에게 7번 절하고 용기를 내어 형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크게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할줄 알았던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서로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물었어요. 너와 함께 온 사람들은 누구니? 그러자 야곱은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자녀들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절했어요. 에서는 또다시 야곱에게 물어봤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만나러 오기 전에 많은 가축들이 먼저 나에게 왔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그러자 야곱은 대답했어요. 형님, 저의 선물이에요. 제가 형님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과 같아서 정말 기뻐요. 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생의 마음을 받기로 야곱의 선물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할수 있게 되었지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오늘도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개와 용서의 능력을 키워요. 맞아요. 에서와 야곱은 정말 크게 다투었어요. 사실 다투었다기보다는 야곱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한 거지요. 에서는 정말 많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친구랑 다툴 때도 있고, 친구랑 싸울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다투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혹시 만약에 야곱처럼 내가 잘못을 했다면,
먼저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한테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었던 것처럼 그 친구의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사실 전도사님도 어렸을 적에 전도사님 위로 언니가 한명 있거든요. 언니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막 맨날 막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싸웠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서로 화해를 할때 잘못한 사람이 쪽지를 썼어요. 이렇게 말로 미안하다고 하기가 조금 부끄럽고 쑥스러우니까 쪽지로 뭐 언니 미안해, 동생아 미안해 이러면서 우리는 쪽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쪽지를 받은 사람이 그 쪽지를 보고 용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다툼의 기술을 그렇게 배워나갔었던 거예요. 기억이 나요. 우리 친구들도요, 혹시나 뭐 형이나 동생이나 친구들이나 누군가와 이렇게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빠르게 또 사과하고 그리고 사과를 했다면 그 사과를 받아주는 그 용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맞아요. 야곱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간절히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화가 났었던 그 마음이 꽁꽁 굳어 있었던 에서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고 그리고 야곱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뭔가 내 힘으로만은 할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항상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때때로 친구들과 그리고 혹은 동생, 형아들과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다툼 끝에 끝까지 화를 내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에서 보여줬었던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상대방에게 가서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사과를 했다면 그 사과를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친구들과 또 많은 사람들, 저희들이 서로서로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안아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건강도 보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